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입니다. 이 중국, 이 정부가 아주 이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되게 좋아하죠. 좋아하게 보여요. 형제 나라라고 그러고 시진핑하고 전화 통화할 때도 그러고 또 코로나 있을 때도 뭐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아픔이란 건 서로 아픔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뭐 그런 거 보면은 뭐 상당히 중국하고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이웃나라하고 가까운 건 좋죠. 그런데 능멸을 당해서야 국민들이 능멸을 당하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중국이 삼성전자하고 계열사 임직원 200여 명을 태우고 중국으로 가려던 우리 전세기 두 대 운항을 사전 통보 없이 취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게 능멸이 아닙니까? 지난 5월 한중 합의로 도입된 기업인 패스트트랙, 소위 입국 절차 간소화 제도를 일방적으로 무시해버린 겁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 한중 합의로. 그런데 삼성 전세기가 허용된 시안과 텐진 두 곳에 삼성전자 대규모 지금 공장이 있습니다. 특히 시안 공장은 삼성의 유일한 해외 메모리 반도체 생산기지입니다. 기존 70억 달러 투자에 이어서 80억 달러로 추가 투입될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이 코로나 우려로 전세기 운항을 취소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사전 통보를 하고 예를 구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타고 출항하는데 바로 그냥 통보를 했습니다. 사전 통보가 아니고 사후 통보죠.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게 중국입니다. 이조차 하지 않는 것이 한국과 한국 정부, 한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따위 짓을 하는 겁니다. 이따위 짓이죠. 중국이 하는 처사는 이따위 짓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외교부는 최근 중국은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국적 기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무슨 중국 대변인입니까? 강경화 중국 대변인이야? 외교부가 왜 그런 식으로 대변합니까? 최근 중국은 해외 유입 코로나 확진자가 증감에 따라 국적 기업인 여부와 관계없이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아니, 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우리 외교부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중국 대변인입니까? 공산당 중앙정부와는 무관하고 두둔까지 했습니다. 공산당 중앙정부와는 무관하다고 두둔까지 했습니다. 중국이 누굽니까? 북한 6.25 남첨을 함께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도륙한 그런 나라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 그거 모릅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지금 말이죠. 6.25 남침을 왜곡하는 발언을 그렇게 쏟아냈는데도 항의 논평 한번 안 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주소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게 왜 북한에, 지난달에 중국이 북한의 6.25 남침을 왜곡하는 바로 그런 발언을 쏟아냈는데도 항의 논평 하나 안낸 바로 이게 대한민국 정부. 이게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죠, 이러면. 아니, 대한민국 정부가 6.25 남침을 하는데 거기에 중국 애들하고 같이 공산당, 중국 공산당 애들하고 중공군이죠. 북계군하고 중공군하고 합쳐가지고 우리 남한을 도륙을 했습니다. 사람 살육을 하고 도륙을 하고. 그런데 논평 하나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 국민이 중국에 가게 되면 14일간 자기 자비로 어디 있어야 돼. 자가 격리를 해야 돼. 밥도 먹어야 되고, 자기 자비로. 그리고 검사까지 받아야 돼요. 40만 원, 3, 40만 원 넘는 검사를 자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진단검사를. 근데 우리는요? 중국에도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무료로 진단검사해 줍니다. 왜 이래야 됩니까? 올 초에 중국의 우한발 코로나가 창궐하자 대다수 국가가 중국인 입국을 다 금지했습니다. 감염은 차단이 방역 제1원칙입니다. 이 바이러스라든가 전염병의 가장 제일 중요한 건 지역적으로 딱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오는 걸 차단하는 겁니다. 그 이상 방역의 제1 방역 기본은 기초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국내에서도 차단하라는 그 의협에서 6번인가 7번인가를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이 절대 안 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요구가 빗발쳤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얼마나 위대한 문재인 정부는 끝까지 이것을 외면을 했습니다. 아, 위대합니다. 대통령은 오히려 시진핑에게 전화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시잖아. 신문에 다 났죠. 방송에도 나고. 중국의 어려움은 우리의 어려움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은 3월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한국에도 귀띔도 해주지 않고 그냥 싹 막아버렸습니다.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라면서 훈계까지 했습니다. 한국이 훈계를 얻어먹었습니다. 왜? 그냥 열어놓으니까 들어와서 그때 춘절 때 막 들어와가지고 전염 다 시켜놨죠, 그냥. 그래놓고 저희들은 딱 막아,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한국에 귀띔도 안 해주고요. 딱 다 막아버렸어요. 외교보다 더 중요한 건 방역이다 하면서 내세워 훈계까지 한국에 했습니다. 자, 그때도 정부는요, 상호주의라는 걸 몰라요. 중국 조치는 전 세계를 향한 것이다. 우리만을 향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죠. 또 감쌌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하자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일본한테는 저희가 의심스럽다. 비과학적이다, 비우호다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아니, 중국하고 일본하고, 그, 뭐, 둘 다 똑같지, 뭐가, 일본하고 중국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중국한테 이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얼마나 과거부터 도륙당하고, 어?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당하고 있어야 된다? 11일부터 중국에 가는 우리 국민은 자비 40여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돈 40여만 원 들여가지고 코로나 검사 두 차례 받아야 합니다. 두 차례. 근데 우리 국민은요, 우리는요,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이렇게 오는 그 중국 샬람들 있지 않습니까? 샬람. 중국 샬람들은, 어? 무료 검사를 해줘야 되고, 받고 있어요. 그들은 무료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상할 게 없다는 식입니다. 이 사설자, 이 사설자, 조선일보 사설자는 뭐라고 딱 표현을 하냐면요. 이 정부는 중국 앞에만 서면 고양이 앞에 쥐가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 또 일방 약속 파기. 정부는 또 중국 대변인, 대변. 한국인 능면 말라. 한국인을 능멸 말라. 이런 제아의 사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신문사가 국민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이런 사설을 쓰겠습니까? 중국에 그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양제츠라고 무슨 정치국위원 뭐 서열 몇 번째 된다든가 하는 그런 사람이 서울도 아닌 부산에서 청와대 안보실장을 만났습니다. 청와대 예방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이 이상한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2017년 대통령 방중 때는요, 국빈 만찬을 하고도요, 사진 한 장 배포하지 않다가 문제가 제기되니까 뒤늦게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기자가 말이죠, 중국 경호원들한테 집단으로 두드려 맞았습니다. 폭행당했습니다. 이 중국이 사전에 말 한마디 없이 약속과 관례를 깨는
바로 그런 폭력을 자행해도 이 문재인 정부는 상전 모시듯이 눈치만 본다고 이 사설자는 맹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시진핑 방한을 위한 저자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시진핑 방한하면 뭐큰게 생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환호할 줄 아십니까? 시진핑이 한국 오면 무슨 뭐 구군이라도 틉니까? 무슨 구군이 틉니까? 중국과 문 정부는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사설자 맨 마지막 말이 말이죠. 가슴을 칩니다. 중국과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중국이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가 아니고요. 중국과 문 정부는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마지막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분노가 치밀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중국과 문 정부는 더 이상 한국민을 능멸하지 말라. 기가 막힌 사설이었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